저는 누장 출신이에요. 교통사고로 한국에서 신학 공부했고 2013년도에 북한 선교사로 너는 가라! 북한 가는 방법도 몰랐는데 중국 연변을 갔어요. 연변에 가서 제가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제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아가씨 헤라 전도사를 만났어요. 중국말을 배웠고 북방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지하신학교에서 지하시대에 있는 신학교가 아니라 북방 지역에는 저렇게 지하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헤란 선생은 설교하다가 순교당해요. 천국 가기 전에 두만강 동원에서 쫓덕배를 타고 북한 강가에서 할아버지가 손짓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이 열렸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10만 명 이상 넘어와요. 북한에 있는 여자들이 중국 한족들이나 조선족의 남자들한테 몸을 빌려서 버려진 아이들이 고아원 복리원을 했어요.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은 기도하며 원장님 부부께서 일일이 명단을 주며 신앙생활을 시키고 싸움만 저희들은 영적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10분 거리에 교회를 다녀요. 10분 교회에 있는 교회는 1907년 새벽기도 시작한 길선주 목사님의 후손 교회며 목사님의 사모님이 북한 여자예요. 그러면 통행증이 있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지하 신학교도 저렇게 있어요. 연길에 있는 신학교는 10주년 행사 때 공안이 들이닥쳐서 파헤쳤지만 다시 모였어요. 저희들이 언제든지 중국 가서 중국 북방 지역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방촌에 러시아, 중국, 북한 경계선에 훈촌 옆이에요. 훈촌에서는 러시아 사람도 많아요. 훈촌에서 두세 시간이면 북한 라이징 선봉을 들어가요. 라이징 선봉에 들어가서 저희들은 승용차를 갖고 가고 장마당에 갔더니 유난히 퉁퉁한 여자가 있어요. 눈여겨보고 알고 보니까 중국 훈천의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장마당이 열려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데 북한에 경비가 많이 드니까 장마당 사역으로 아침에 버스가 오고 저녁 때 버스가 데려다 주는 장마당 사역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옥수수 국수 특히 누룽지 장마당에는 일명 꽃잽이라는 아이들한테 일주일 양식으로 섬깁니다. 쌀안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북한 안에서 쌀집도 해요. 그 전표 끓여서 쌀을 생깁니다. 도문에는 남양해로 청진, 경성, 칠거선을 가는 4일 코스의 관광 코스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애육원, 복류원의 아이들의 가림판, 화장실, 샤워실까지 중국 롱종에서 사다가 저희들은 직접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관계성에서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섬기면서 저희들이 친근감을 갖고 제 머릿속에 있는 말씀과 찬양이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대홍수가 잘 나요. 떠내려가는 집들이고 살았을 때 이제 지옥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저 형제들한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했더니 세상에 아파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붉은 철근이 없어요. 그랬더니 중국 동원에 해관이 있어요. 종교국장이 조선국장이라 저희들 여자들은 저 인공기 있는 북한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럴 때 이불, 쌀, 식량 또 한 트럭에 라면 9만개까지 종교인들이요 저 북한 땅을 들어가라 내 마음이 잠겼습니다. 거의 해마다 대홍수가 나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북한 땅에 가서 특히 저 승용차는 통관증이 있어서 승용차 뒤에 트렁크에 700근씩 쌀이 실어줘요. 그러면 통관증이 있어서 죽음 같은 어려울 때도 한 집에 한 푸대씩 드립니다. 이럴 때 복음의 빚자라는 것은 1928년도 제 친정 아버지 북첩 사진이에요. 여자들 글을 배우고 성경 공부 시작한 것이 저 양복 입은 할아버지가 친척 할아버지며 남한에 200개의 교회가 있을 때 북한에는 3,000개의 교회가 있었다는데 다 어디 갔을까요? 북한의 유치원이에요. 6살 전에 7살짜리 아이들이 200명이 있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은 두세 살뿐이 안 보였어요.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에 냉장고에 버렸던 음식이 생각이 났어요. 1960년대에 타가서 건물로 만든 유치원이길래 당연히 전기가 없어요. 겨울에 추워서 석탄을 떼면 뿌옇게 연기가 나요. 불난 집 같아요. 그래도 원장 선생님은 남편이 동해바다에서 물고기 업을 한다고 우리한테 저희가 섬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징어 선물을 하여 발판을 다다랐지만 천장이 다 틀어졌길래 다시 새로 지어줘야 되겠구나. 그래도 급한 것은 북한 상점에 가서 은마음을 소풍금을 사주면서 예수 아이오 왕부터 잉여소서 가수와 반수와 주주쇼야 수일날로 주청자 주 예수 아이오 주 예수 아이오 주 예수 아이오 성수상 가수 예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 노래 부르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장난감 이거 보고 다 품목을 주면 저희는 절대 돈을 안 주고 섬깁니다. 돈이 부족해요. 그래도 저희가 갖고 간 돈 다 써도 중국 크레딧카드로 북한의 상급지 은행 가서 돈을 긁어서 섬겨주니까 그들이 마음을 알아줘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간부들까지 살 찍으면서 야 여호가 내 목자인데 모이가 부족하가 거저 푸른 풀밭에서 실하지 않나 똑바로 생활을 갖지 않나 모이가 부족하가 은침한 골짜기 가봐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거기 하나도 없었지 않아 이러면서 시편 읽어 보고 다 암송하고 다닙니다. 금융회사가 있어요. 그 안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직원들에게 화장품, 의약품을 선물을 해요. 다른 식당에 가니까 스크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락모락 악당 그런 오종주 미니스커트를 입고 많이 북한이 개방이 됐어요. 그러면 CD도 선물로 줘요. 하나뿐이 없는 CD도 모락모락 악당 그 유명한 것도 CD를 받아왔어요. 다른 식당에 가니까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걸 아리랑 노래를 불렀는데 곡은 맞는데 가사가 틀렸어요. 그래서 아이다가 너무 아팠어요. 중국 병원부터 아팠는데 병원이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중국에 갔다. 중국에서도 못 병을 북한에 약속기 때문에 갔는데 보건소 같은 병원을 갔어요. 이제 그만 살고 싶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랬는데 보건소 같은 병원에서 양쪽 콧구멍에다가 찍찍 약물을 집어넣고 두꺼운 주사기에 두꺼운 바늘을 제 팔을 찌르는 순간 그가 찔리면 순례자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순례자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순례자를 평안하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순례자의 마음을 얻었도다. 단번에 몸이 났어요. 깜짝 놀란 간부들이 이 선생님 체질이 우리 북조선이 맞습니다. 와 사십시오. 살겠어요. 유치원도 짓고 빵집도 짓겠어요. 3,000평 땅을 받았어요. 이제 곧 질 겁니다. 이런 돈 추운 겨울이나 아주 가물 때나 더울 때나 저희들은 우리랑 정서가 맞고 음식이 맞고 말이 통하니까 내 북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내 부모 형제들이나 이래서 내 그동안에 있었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나의 존경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머리에 있던 것이 내 가슴에 올라와가지고 행동을 하게 하니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오히려 동해바다에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요.
그 머리 샷자라서 못 잡는데. 그래서 어성권을 중국에다 넘겼대요. 동호들 나이 시간에 여기서 언더워드 성교사 기도문과 통일 의뢰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른 곳 가난한 이 땅에 나만의 시원하게 신기지 못한 이곳에 우리를 온기에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전날부터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에 와 있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뚝 떨어뜨려 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대홍수를 죽는 어둠 뿐입니다. 예배들이 예배당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멀지 않아 이것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난가복이 복음으로 통일될 때까지 예수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해손은 백두산은 내 조국입니다. 한라산도 독도도 내 조국입니다. 백두와 한라가 서로 손을 잡으며 산천리가 하나 되는 통일이 오라. 아, 통일이 오라. 이 순례자는 복음 통일 대전까지 북조선을 달려가겠습니다.